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대단하시죠? 아,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네.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네. 이건 어렵게 모셨다는 말이 맞아, 그죠? 네. 네. 아, 이분이 한동안에 좀 우리 주위에서 안 보이셔서 무슨 일 있나 했더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으셨더라고요. 네, 네. 오래간만에 나들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64년 동안, 와, 64년. 정말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와 시원시원한 발성으로 노래해 오신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 이분이십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나 오늘 네. 성규 씨 맞지? 네, 맞습니다. 너무 반갑다, 진짜. 네. 근데 여전히 미남이네. 아, 네. 희선아, 너는 미안해. 희선이라고 그렇게 희선아. 얘기해도 예, 타이어트 김희선 씨하고 저하고 헷갈려 하세요. 아니, 내가 왜냐면 생겼거든. 항상 그치. 희선아, 희선아 그 방송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희선 씨. 지선이라니까요. 네. 애들 다 잘 자라죠? 잘 자라죠. 아니, 이렇게 네. 다른 방송도 아니고 1년 만에 첫 나들이가 기독교 방송이라 너무 행복하네. 그러니까 왜 1년 만에 나들이에요? 코로나.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집에 있는데 네. 노래한 지는 1년 만이고 네.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어머나 네. 한 4개월 동안 걸음을 못 걸었었어요. 아, 네. 아, 베란다에서 꽃물 주다가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네. 이 복숭아뼈가다 아이고 얼마 돼가지고 대수술 받아가지고 네. 다리에 지금 쇠를 9개만 박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철의 여인이시네. 그래가지고 오늘 첫 나들이에요. 첫 나들인데 너무너무 건강 잘 회복하셨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빼고. 축복 속에 이렇게 네. 살아요. 왜냐면 첫 걸음이 여기에요? 어? 기부스 빼고 첫 걸음이 오늘 네, 여기에요? 네, 첫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걷는 것도 이제 한 열흘 됐어요. 걸은 지가.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다 노래는 한 1년 만에 아마 오늘도 찬양을 만약에 부르려면 처음으로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예. 권사님 앞에 보시고 우리 CTS 우리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인사 좀 하세요. CTS를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고맙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제가 희선 씨 또 성규 씨 앞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절대 채널 돌리지 말고 현미 이따가 찬양도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예, 알았죠? 네, 반갑습니다. 야, 이 에너지 좀 보라지요. 예, 여전히 희선 씨야? 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오늘 가을 개편 첫 오늘 주인공으로 우리 현미 권사님 모셨잖아요. 네, 네. 현미 권사님의 신앙 이력서에 대해서 우리 한희 권사 아니 한희 사모가 준비했죠?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네, 감히 부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미, 그치. 나이 85세, 네. 태어난 곳 평안남도 평안.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현미는 오량아 대회에서 특상을 수상. 145태 때 부모님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그녀는 미군 위문공연 무대 칼춤 무용수로 활동하던 중 방송을 펑크낸 여가수를 대신해 무대에 오르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된다.
28의 나이에 밤안개로 화려하게 가요계에 데뷔하며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된 현미.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미신만을 쫓으며 살아온 그녀를 전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교회에 가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말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막내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펑펑 쏟게 된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그녀. 집안의 모든 부적을 떼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교회 건축을 위한 증축 디너쇼, 교회 간증집회 등에 앞장서며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현미. 그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1등 일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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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1등 일꾼이다. 나 물 마시지 왜 마시는데 내 얘기 들으니까 목이 말로. 아, 드세요. 아니 근데 그 옛날에 미팔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팔군에서 이제 무용수로 활동하시다가 방송을 펑크낸 여가수를 대신해서 예, 노래를 예, 해요. 예, 예, 맞아요. 왜냐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네. 내가 원래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합창부에서 엘터를 했어요. 네. 제가 목소리가 굵어서 그래서 내가 평양 제2국민학교 경림학교 다닐 때 합창부 내가 대장으로 네. 그때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고 100m 달리기도 하고 좀 재주가 많았어요. 네네, 우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 때 되면 나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토를 데려가려고. 그런데 필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한참 가난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진골 무용연구소 다닐 때 김시스터스하고 같이 이제 네네. 레슨을 받을 때 나보고 학생 언니 돈 벌 생각 있냐고. 그 돈을 어떻게 벌어 그랬더니 여의도 그때 K16 공군 장교 클럽인데 네. 칼춤을 내가 잘 췄어요. 아. 칼춤을 준비를 하래요. 저 준비해가지고 따라간 게 처음으로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다 알바야. 이대 성악과 다니던 남기숙이라는 그 가수가 펑크를 냈어요. 어머. 그 내가 이제 그때 제2군악대하고 그때 하는데 내가 차에서 맨날 뭐 아목동들의 비리소리들은 뭐 이런 거 막 노래를 막 원사해 나스 클럽 했더니 그 이은 상사님이 그 눈여겨 들었었어요. 미스킴 대신 나가서 노래. 그 학생 펑크가 나니까. 그것도 장교 클럽이요. 김포. 내가 K6N 잊어버리죠 여의도. 그것도 영어로 해요. 여의도.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허리가 30인으로 나는 그때 허리가 19인치야 무용할 때. 그 드레스를 날 입혀가지고 핀으로 다 꽂아가지고 나가서 부끄러움도 없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목동들의 비리소리들은 하고. 원사해라 시크릿 러브 두 곡을 했더니 예, 예. 장교들이 요만한 빈대떡 같은 애가 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길이 박수를 치는 거야. 나는 막 놀래가지고 분장실에서 막 우니까 그 이은 상사가 미스킴 나가서 한 곡 더 불러. 앵콜 할 게 뭐 있어. 뭐 어때? 그래서 거기다 나가지고 뱃삼에 묻혀. 한국말로 뱃삼에 묻혀 불렀다. 그게 가수가 된 동기야. 이야 그러셨구나. 그래서 무용수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갑자기 50만 원 월급이 올라간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준비돼 있었구나. 노래를 시작했는데 노래 하자마자 그냥 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밤안개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오기 전에도 그 밤안개 취입한 최성락 기사님의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봉조 선생님하고 이제 연애해가지고 첫 취입을 하는데 그 밤안개라는 노래가 네킹코리 불른 It's a Lonesome Old Town이라는 건 모르고 일본 방송을 듣다 색소폰 연주를 들었어요. 봉조 씨가 그날 날도로 야 이리 와봐라 이별아 우린 예아제지 여보소리 안 했거든. 네네네. 이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걸 한번 취입을 하자. 그래서 내가 그게 멜로디가 밤안개가 다른 곡보다 한 여섯 소절 정도 짧아요. 노래. 아 노래가 짧군요. 그래서 내가 밤안개라는 거를 내가 얼른 그렇게 아이도가 뛰어올랐어. 그래서 내가 그냥 개사를 한 거야.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의 그림자 찾아 헤매는 마음,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간다. 내가 썼어. 직접. 그래요. 돼지 아빠한테 보니까 야, 네. 니 잘 썼다. 그럼 그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취입을 하는데, 뭐 레코드 취입을 해봤어요? 해봤어야지. 평양에 있을 때 평양 방송국에서 이제 합창은 해봤지만 이제 밤안개가 하니까 바늘이 꽝꽝 부딪히니까 그 최성락 기사님이.
나보고 그땐 현미가 아니잖아. 아, 어. 미스 김 목소리 좀 줄이래. 아. 목소리를 어떻게 줄여? 어. 걔 날 갖다 저 구석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부르래요? 부르는 게 밤안개야. 아. 그게 62년도에 대박이 난 거야.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그때는 가수들이 야 그렇지, 그렇지. 뭐 이렇게 약간 노래이셨으이 뭐 그때 왜냐면 그런 소리였는데 그때 왜냐면 갑자기 뭐 백설이 뭐 황금시 이런 가수들 다 한명숙 씨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를 이제 8군에서 나서 처음으로 대박이 네네네. 났잖아요. 그 다음에 최희준 씨가 우리에는 올드미스. 그 내가 세 번째로 8군 출신 가수야. 영화 주제가 이봉조 작곡 현미 아빠 안녕 보고 싶은 얼굴 뭐 떠날 때는 말 없이 뭐 몽땅 내 사랑 예, 계속 예. 그렇게 대박이 나는 거야. 그게 오늘날에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고 내가 참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여자거든. 왜? 아, 괜찮아요. 인정 네. 인정 멋져. 많지. 멋져, 그렇죠. 남의 사정 잘 알지. 네. 멋져요. 욕심 없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지. 그래. 자, 근데 하나님이라고 아니, 근데, 하셨는데 예, 예. 그때 당시 보니까 불교. 네.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에서 원래는 평양에서는 네. 예배당에 나갔었어요. 네. 어렸을 아, 때. 네. 원래 예수 사랑하시면 했는데 네. 필 안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미신을 믿게 됐어. 어머니께서? 누가? 그러니까 엄마가 강원도 화천에 있으면서 엄마가 이제 미신을 믿게 되고 우리 노사연 엄마 큰언니 우리 네, 큰딸이잖아. 네, 네, 네. 이상하게 산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리 산기도 나고 그래도 급할 땐 하나님을 찾는 데는 그 귀한 사실이야. 아하.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여동생이 미국으로 가셔서 네. 여동생이 목사님하고 결혼해요? 네. 우리 명희. 명희가 이제 여기서 8군에서 아주 노래를 잘하는 그 가수였었는데 신중현 씨가 픽업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레코드를 냈었는데 미국 공연 가가지고 네. 지금 남편 최서방이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네네. 어떻게 연애가 돼가지고 목사님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걔가 다 전도를 한 거야. 아. 그러면은 한국에 계실 때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미신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기 평양에 있을 땐 다녔고 네. 어? 벼락을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왜 벼락을 맞아요? 왜 벼락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도할 때 나는 교회 가서 간증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일단 누구를 붙들면은 그거는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기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냥 미신을 믿다 하나님 믿고 나가 이유가 없어. 그냥 먹으면 토해. 아.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럼 권사님 미국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벼락 맞는다 그래서 교회 미국 가는 교회 게 가서. 무서우셨던 분이 무서웠죠. 미국 교회 가셔가지고 아니 왜 그랬냐면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교회.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미국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어. 아.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 내가 사랑하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를 가까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예. 찬조하는데 네네.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줄줄줄 쏟아질 수가 없어. 이유도 없이 교회를 이유가 가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이제 동생 보러 나보고 언니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때 구원은 뭔지도 몰라. 그렇지 구원이 네네. 뭔지 알아. 그게 일부러 울을 내도 그렇게 못 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미신 몇던 내가 산기도 다니던 내가 그냥 토하고 못 먹고 그냥 자리에 누웠었어요. 나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미신을 믿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시험을 그렇게 내가 참 심하게 받았어요. 그때 내가 몸에 귀신을 내쫓아 물도 못 마셨어. 다 토하니까. 그래도 나는 붙들고 교회를 나가고 싶더라고. 그게 내가 지금 몸담은 교회가 영동 저기 뭐 예수사랑교회가 처음에 우리 동부이천덕수 영동 그리스도교회였었거든. 예. 거기를 내가 찾아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시험을 봤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기쁜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 받는 그 종류가 네네네. 틀리잖아. 예. 근데 나는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렇게 쓰시려는 걸 몰랐지. 그러니까 저기 저 피난 내려오기 전에는 저기 북한에서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지만. 네. 예배당이야 그때는. 네.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예배당이란 말이 난 너무 좋아. 교회 예배당이야. 네. 예배당이란 말 좋지 않아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 다니셨어. 그러다가 이제 뭐 먹고 살기 어렵고 막 이러니까 미신에 좀 빠졌다가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내 자식이면 영원한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네. 오늘날에 내가 이렇게 내 이 나이 되도록 정말 건강하게 예.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덕분은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그렇죠?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네. 아멘. 아니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을 때 집에서 이제 부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떼내시는데 자 보세요. 이불, 애들 지갑 이런 거 다 떼니까 부적이 17개였대. 부적을 이불 속에도 넣고 뭐 애들 주머니에도 넣고 나 부적을 다 그러니까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산에 가서 다 불태워 버렸다. 잘하셨어요. 이제 그걸로 나, 끝난 거야. 내가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지. 오리 속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 전도할 때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하기가 참 편하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 뭐 다른 종교나 그다음에 미신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면 사람들이 겁을 내요. 그렇죠. 뭐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든지 뭐 어쩌다 보면 뭐 이래는 겁을 내.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알잖아요. 겁 안 내셨어요? 아니 저는 워낙 매를 세게 맞고 왔으니까 괜찮았는데 우리 집안의 나머지 분들은 겁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왜 잡신들 있잖아요. 잡신들. 네네. 잡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그냥 시험 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이런 거를 못 견뎌. 네. 근데 그거만 딱 우리가 참아내면 우리 현미 권사님이 현명하신 거야. 네. 그럼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어떤 분은 저기 혼자서 이렇게 그 불상이라던가 그러니까 부적 치우기가 힘드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대신 좀 정리는 다 해놨는데 요거 좀 갖고 가셔서 좀 불 좀 태워주시고 본인 손으로 안 내.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어리석어. 약해요. 어리석어. 왜냐면 어리석고 약하지. 그게 지금도 내 가만 드라마 같은 상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네네. 내가 경험자니까 그저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다 순리대로 해결이 그럼. 되는데 네.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도 저기 혹시 교회 나가세요? 물어봐. 난 항상 내 백에 내 찬양집을 갖고 다녀요. 전도용으로. 왜 찬양의 힘이 무한하거든. 그러면. 그럼 내가 그걸 사인해서 준다고. 가서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고맙다고 전화가 와. 자기가 찬양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너무나 지금 편한 생활한다고. 나는 그것이 내 죽는 날까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권사님 최고야. 나는 그 노아라는 그 영화를 한 열 번은 더 봤을 거야. 계속 그 저기 러셀 크로 나오는 그 영화를 너무 은혜롭게 볼 때마다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인간이 이 어리석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참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거요. 현미가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직이지.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모든 축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가 아까부터 보물단지 안 뜻이 갖고 있는 귀한 게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 봐요. 그게 뭐래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건 대통령 아니에요? 레이건 대통령 아니에요? 네. 레이건 대통령 맹세서예요. 대통령 될 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에
축가를 부르러 갔잖아요. 어머. 아니 레이건 이게... 대통령 취임식 때 축가를 네네네. 부르러 가셨다고요? 근데 내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네네. 우리 한국에 그 레이건 대통령 밑에 있는 그 목사님이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강평 박사라고 한양대학 체육대학 학장님이신데 네네. 그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 찬양. 그랬더니 아. 그 목사님이 레이건 대통령 취임 만찬회 회장님이었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취임할 때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신 거야. 예. 고통량의 그 찬양 불렸던 가수로 초청을 하고 싶다고. 와. 그때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시고 되게 인상 깊게 들으셨구나. 그래갖고 이강평 박사님이 한양대학에서 네. 막 네. 현미권사 빨리 오래 큰일 났대. 가보니까 내 초청장을 보여주는 거야.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가야 된다고. 그때 뭐 음악이... 방송에서 굉장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하얀 공단에다가 무궁화 꽃을 놔서 한복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네. 한복 두부를 만들었어. 네. 까만 한복에 매화꽃하고.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가니까 뭐 굉장해요. 뭐 말도 못해 만찬 회장이 몇 수십 건데야. 근데 계속... 내가 출연하는 만찬 회장이 제일 큰 만찬 회장이야. 그 제임스 존스라고 흑인인데 내가 그 사진을 갖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 방송국에서 가져가고 안 가져왔는데 내가 거기선 코리안 엔젤이었었어. 엔젤. 한국의 천사.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각국 대표 만 명이 모인 데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걸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전부 기립박사인데 나는 거기서 기절을 했다고. 왜요? 왜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시험을 받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운이 없었어. 예. 그래서 내가 박수 치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 앵콜하니까 나도 그때 내 정신이 아니야. 네네네네. 우리가 8군 다닐 때 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이 그냥 팝송인 줄 알고 불렀더니 그게 주 안에 우리 모든 그 He's got the whole world. 아, 그게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8군에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He's got the you and me brother. 그냥 부른 거야. 그게 알고 봤던 앵콜하니까 피아노 반주 하나야. 그냥 내가 하니까 따라와. He's got the whole, 다 같이.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또 앵콜이 나온 거야. 아이고. 할 게 뭐가 있었니? 뱃삼의 무창. 아, 그 뱃삼의 무창가 또 나오는 거야. 뱃삼의 무창곡 말로 그냥 부른 거야. 그 끝나고 들어오니까. 네. 각국 그 저기 만찬 회장들이 다 분장실로 와서 예, 예. 코리안 엔젤 자기네 그 만찬에 와서 네. 노래 좀 해달라고. 각국 대사.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갔어요. 와. 제가. 아니 그때 시험 받느라고 몸도 안 좋았지만은 성대 결절이 8개의 혹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 그때 못 갈 뻔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이 목을 빠지는 선생님이 네. 저기 뭐야 그 기독교 대학에. 박사님이 내 목을 이제 네. 주관해 주셨는데 야간 업소를 하도 내가 75년 혼자 돼가지고 애들 유학비 보낸다고 몇 군데 또 이게 양쪽에 혹이 한 6개가 났었어요. 결절. 그래서 노래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문 박사가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야. 나보고 앞으로 노래 못한다고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 그때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까불어치지. 그래서 내가 문영일 박사님이야, 그 박사님. 문 박사님, 나 노래 못 불러도 일단 한국에서 내가 레이건 대통령 취임 만찬에 노래하러 가는데 예. 노래를 못 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자리... 그냥 계속 기도. 뭐라고? 계속 기도.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초청이 돼 왔는데 제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일밖에 네. 없었어. 그때 당시 우리 막내 명희가 이제 LA에서 왔어요. 네. 걔 같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만찬 회장이 만 명이 모인데 그때 당시에 그 조용기 목사님 부부도 오셨고 네. 한국 대표도 몇 명 있었어요. 걔 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Our Father 영어로 이제 네. Forever in Amen. 그러고 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아, 주기도문을 부르셨군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기립박수야. 그게 내 정신이 아니야. 그 팔근에서 불었던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걸 했더니 전부 합창이에요. 아니 근데 그 뒤에 그 다음 뱃삼에 묻혀. 네 뱃삼에 묻혀 다음에 근데 거기에 또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해.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너무 이상해. 네. 그래갖고 노래를 막 했어요. 네. 뭐 오리건주도 가고 막 가서 찬양 다 하고 한국에 와서 문영일 박사님한테 딱 갔어. 예, 갔더니 박사님이 고개를 까딱까딱해. 나보고 현미 권사, 나는 지금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어. 왜요? 여섯 개 혹이 싹 없어서. 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집니까? 나도 믿어지잖아요 지금까지도. 수술도 안 했는데 혹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섯 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나는 그랬구나. 아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았어요. 아멘. 레이건 대통령 그 축하 자리 축가 부르고 와서 그때부터 우리 현미 권사님한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 습관. 습관? 기도 습관. 기도 습관. 하루에 몇 번이요? 그죠? 가요를 가요 무대 나갈 때도 기도. 네. 어디 가도 기도, 노래교실 할 때도 기도, 그냥 기도로 살아가는 거야. 기도. 나도 모르게 그때 기도가 나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기도를 하고 하시는군요. 아 그럼 당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지. 아 그 전까지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알아. 아멘. 그 안엔 몰라. 그래야 달콤한 여러분,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도 거짓 없어요. 나 살아온 내 삶의 경험입니다. 예. 네. 그쵸.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하면 한 10번을 할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내가 감히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나 아니지만 난 내 개인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인간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주님한테 순종하고 잘 살겠습니다. 네. 나 하나라도.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방송국 다니시면서 그 전에도 후배들 만나면 그렇게 전도를 좀 많이 하시고. 아니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예, 너 교회 나가니? 안 나가 그러면 예, 교회 나가. 나 봐라. 내가 교회 나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노래도 잘하고 일도 많아지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나는 전도도 야 교회 나가 이런 건 안 그래.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건강 축복, 금전 축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 선배님이. 좋은 말 날 때 나가라. 근데 권사님. 어맹란 선생님 전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나 이거 안 하죠. 이거 됐습니까? 어맹란 씨. 내가 어맹란이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그래요, 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인가요? 교회 나가자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세 번 오셨어요. 내가 모시고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나보고 그래 미야, 나보고는 미야 그러거든. 나보다 한 살 왜 언니지만 내가 얘기하잖아. 너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통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전도는 절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드는 거야. 맞아, 너도 지금은 네가 부처님을 믿지만 부처님도 사랑에 충만한 부처님이지만 하나님만큼 사랑스러운 사랑은 없다. 너도 때가 되면 나에게 고맙다 그럴 거다. 난 진짜 그 정도로 얘기해. 나는 이렇게 내가 가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가나. 그 내가 항상 내 백에는 찬양집이 있다 그랬잖아. 내가 사인해서 꼭 줘. 그럼 그거 듣고 나보고 고맙다고 전화가 와요. 교회 나간다고. 그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현미 권사님은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은 구호 못 받은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 안타까우신 거죠. 그거 정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첫 번째 자세 아니에요? 네. 한인 사모님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 지금 너무 선생님, 아,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음악에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 없으신 걸 실제로 지금 만나는 이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인데 그 후배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사랑과 이런 것들 저 너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배님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이잖아. 왜? 찬양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또 저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사모님이시니까 사모님이시고 개척교회 지금 대전에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나는 그저 교회에서 연락 오면은 교인이 몇 명이냐고 따져본 적도 없어. 그래요. 교회 어디냐?
갈 때 내가 찬양집을 항상 한 몇십 개를 갖고 가. 선물로. 아, 네. 사인해서 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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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게 너무 큰 전도가 돼. 네. 내가 이번에 내 CD 쪽에 찬양집을 1,000장을 내가 만들었다. 아, 예. 그래요? 예. 교회 가는 데마다 내가 사인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주느라고. 네. 오늘도 몇 장은 갖고 왔어. 이따 사인해 줄게. 네, 감사합니다. 예. 간증집회나 그다음에 우리 저 CTS 같은 기독교 방송이나 섭외를 가면 한 분도 거절하시는 예가 없어요. 거절을. 왜냐면 우리 현미 권사님은. 내가 왜냐면 세상 일은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내가 네. 아유 사례비 안 맞으면 못해요 하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방송은 내가 거절할 자격이 없지. 그렇죠. 순종해야 되니까. 네, 네. 나는 그 순종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 분도 거절을 안 하셨어요. 나 지금 이 네. 방송을 하는데 네. 나도 모르게 지금 눈물이 나오는 거야. 왜? 너무 감사해서.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줘요. 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기독교 방송 자체라는 것이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범이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힘들 때 네. 서로 안아주고 네.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희선이 리포하는 이유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못쟁이는 오늘 같이 처음 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오늘 간증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그 옛날에 그러면은 저기... 딴 건 하셨죠? 그럼 많이 네.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 현미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그래도 노래잖아요. 그렇지. 그 목소리로 찬양 한 곡 들어봐도 될까요? 오, 찬양? 네, 네. 예, 예. 어떤... 우리도 저기... 네, 네. 피아노 반주로. 어떤 찬양 해주시겠어요? 아, 몰라, 몰라. 하여튼 우리 저기 뭐야 그냥... 네 줄을 가까이 할까? 네 줄을 가까이. 왜 네 줄을 가까이는 다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C키로 해주면 돼. C키. 네. 오케이.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을 개편 오늘 첫 주인공이시고 네. 우리 현미 권사님 기꺼이 나와주셔서 1년 만에 지금 첫 찬양 첫 노래 하시고 4개월 만에 첫 외출이시라 그랬거든요. 네, 네. 왜냐면 다리 4개월 만에 첫 걸음. 네, 첫 걸음. 1년 만에 첫 목소리. 네, 네. 아. 그거를 내가 매일 기쁘게서 이렇게 찬양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저는요. 네. 이거 듣고 이 기독교 방송이라 그래서 너무 네. 기뻤어요. 예. 왜? 예. 내가 1년 만에 첫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너무 아멘. 기뻤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부족한 건 많지만 네. 건강한 목소리 계속 유지해서 찬양으로서 많은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기도드리고 온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밖에서 방송 프로 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가요 부를 때 이제 저희가 만났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85세에 그것도 1년 만에 그것도 찬양으로 쩌렁쩌렁한 이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시니까 저도 진짜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후배로서 음악을 하시는 노래를 하시는 후배로서 딱 들으신 분은 어떠실지. 그러니까 80세 넘어서도 이렇게 찬양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후배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손녀 같은 그냥 그런 입장으로서 그 권사님의 고백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그 평생
평생 소원이라는 그게 너무 와닿아서 여기 지금 눈물이 막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러니까요. 저 역시도 끝나는 네, 네. 평상시에 혼자서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항상 집에서도 혼자서 그렇게 불러요.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얼마나 우리 이래, 우리 이래서 저기... 내가 가수들이 부럽다는 거야. 이래서 이래서 예. 이래서 우리는 네. 아니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박수 치면 아니, 되죠. 물론 그렇지만 예. 혼자 있을 때 막 주를 찬양하고 싶은데 음정 박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는 잘해. 아니 혼자서는 하세요. 듣기는 예, 혼자서는 잘해.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정말 너무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 또 그대들에게는 말 잘할 수 있는 자신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지만 네. 또 저쪽은 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손을 주셨고 네. 다 우리가 여기 카메라맨은 또 카메라맨들 다 축복이잖아. 각자 달라지는 일이다 틀리니까 연합해서 선을 네. 이루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살면서 이렇게 다치시고 그랬을 때 어머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아니, 제가 생각하냐고. 얼마 전에 또 얘기 들어보기에는 그 집에 있던 폐물을 누가 도둑이 다 갖고 갔던 네, 그런 시련도 있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네. 10년 전에 35억짜리 집도 사기당해서 날라갔고 네, 네, 네. 또 폐물을 제가 좋아했거든. 내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돈 생기면은 뭐 저축하는 생각을 안 하고 옷 의상 아니면 폐물을 샀거든. 네네. 근데 폐물을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금고 다 때려부셔갖고 금고를 다 쏟아가 죽었어. 아. 그래도 최근에? 나는 난 첫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제 건강만 지켜주십시오. 나 그 기도만 했어. 돈이야 뭐 벌어서 다시 사면 됐지만 나 건강 만약에 내가 조금 일찍 들어갔으면 예. 강도가 나를 해쳤을 거라고. 아. 그걸 피했잖아. 네. 그럼 그게 감사한 거야. 네. 난 지금도 그래.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방송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예. 거예요. 왜? 죽음은 다 놓고 가. 그렇지. 네, 맞아요. 죽음은 다 놓고 가. 네.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옷도 레오날도도 이렇게 쌓여있고 뭐 폐물도 쌌지만 지금은 건강의 축복에 감사하지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고 강도를 그 도둑을 맞았어도 그럼. 그냥 그 감사하실 그래. 수 있었던 거군요. 아니 근데 네, 네.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자세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현미 검사님 이렇게 뵈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우리 저 뭐 존경스러워 그냥. 근데 뭐 그냥 아니 정말 그저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숨 쉬는 그날까지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 난 그 말에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이래야 돼. 그걸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리인 줄 알지만 피아노 반주도 있으니까 한 곡 더 좀 저 신청 한 곡 더 하자. 홍성씨 예, 예, 뭐 할까? 예. 뭐 할까요? 예? Amazing Grace 할까? 그것도 시키로 아마 하면 될 거야. 시키? 네. 부탁합니다. Amazing Grace. 네. 예.
아자 같고 광명을 얻어 내 노래가 네. 이 찬양도 그렇고 노래가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아니 그럼 1년을 쉬셨는데. 그게 말이야. 1년을 쉬셨는데 저희는 지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네. 집에 있으면은 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다리도 다치고 그러니까 소리 낼 그런 기력이 없더라고. 아우 네. 그래도 지금 뭐 너무 너무 은혜 네.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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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 사실 충분히... 이 저기 계속 노래하면은. 더 잘 불러. 맞아요, 맞아요. 네. 알죠, 알죠. 아, 귀여우시다. 전미 권사님. 나 더 잘 불릴 수 있어. 내가 매일 기쁘게 특집으로 이제 저 네. 한번 우리 찬양 스페셜로 네. 시간 좀 내주세요. 네, 네 그러세요. 네. 현미 네. 찬양 스페셜. 언제든지 기독교 방송은 예스. 네네. 네, 네.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끝으로 앞으로의 그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도 좋고. 앞으로 뭐 하고 쉬고 싶은 뭐 비전이라던가 이런 이제 거. 코로나가 네. 이제 끝나면은 네. 아직 코로나가 뭐 많이 저기 힘드니까 네. 건강한 목소리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면 끝까지 찬양과 또 밤안개 세상 일도 또 불어야 돈을 벌잖아. 네. 돈을 벌어야 기독교 방송해서 봉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미국에 있는 두 아들도 건강하고 네. 우리 다섯 명의 손자 손녀들 다 건강하고 두 며느리 건강하고 네.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 네. 예.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 맞지. 예.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님은 나한테 아버지 맞지. 위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모든 걸 다 조종해서 할 수 있는 아버지. 끌어주시는 아버지. 네, 끌어주시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80대 중반까지 네.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내 버팀목. 나는 항상 밖에 나올 때 기도드리고 나오면은 당당하게 제가 다니잖아. 예. 아, 네, 네.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야. 한희 사모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네. 이 시간이 저한테도 너무나 깊은 어떤 감동이 있고 또 앞으로도 되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거 같지 않아요? 네. 내가 앞으로 네. 내가 저기 가야 될 길이 이렇게 가고 먼저 가주신 현미 권사님 계시네. 그럼 네. 거기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방향 제시 이종표 씨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네. 10년만 더 건강한 목소리 주시면 네. 95살까지 찬양 드리고 살고 싶어요. 네. 네. 몰라 100살 되면 더 좋지. 네. 건강하게 정말 그 순수함 정말 어렸을 때 데뷔하셨을 때 그 순수함 잃지 않으시고 네. 계속 저희 곁에 계셔주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네. 주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가을 개편 맞아서 우리 현미 권사님이 네. 기꺼이 나와주셨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갖고 계신 그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했죠. 네. 집사님이 그 얘기했어. 말하는 웃기는 은사.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 배만 부르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맞아요. 영광 돌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네. 네. 오늘 바로 현미 권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집을 사기당하고 뭐 회물을 도둑 맞았을지라도 내가 건강한데
95세, 100세까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왜냐?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네. 본분이 그거잖아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